뭐 하세요? 와, 이렇게 된다. 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게으른 농부 농띠입니다. 오늘은 양띠 못 왔어요. 사무실에 있어요. 나무 가져가서 심으면 거기서 같이 할 텐데, 오늘은 뭘 할 거냐? 지난번에 오미자 이식하기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록수를 사가서 그 오미자 심었던 그 화분에 심을 겁니다. 이거 약간 이것도 파? 네, 다 파. 한번 제가 정보? 두 번째로 진짜. 이대로는 제가 한번 파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 뿌리가 한 번에 파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지금 땅이 너무 가까이 뿌리 같아요. 좀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 저덕 한 뿌리 하실래요? 여기 좀 이 정도 될까? 아니 그건 조금 더 가까이 가도 되구나. 밥 숟가락 있습니다. 쌍삼 이건 심어줘. 옆에 돌아서.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오늘 파티 투어를 간다고 하거나. 지금 양키가 못와서 지금. 아 근데 대구는 진짜 덥은데. 일하는 거 아니야, 장훈아? 응, 여기 지가 우편 오는 거 막, 아니래, 너무. 뭔가 쎄 팠나, 이게? 응, 응. 거의 뭐, 지금, 후반체를 들어보면은. 이게 연식이 지금 한 몇 년 됐을 때는 꽤 돼서. 한 4, 5년은 되는 것 같아. 여기가 땅이 별로 안 좋아갖고 애가 못 자란 게 잊어놓은데 그냥 이거 그냥 그렇게 놔둬 그냥 놔둬 그냥 응. 일단 털어야 돼 응. 그냥 나 그냥 나 털어야 돼 일단 옆에 놔둬 그냥 응. 이상 봐봐 그 두께가 꽤 되었냐 이게 봐봐 연식이 되니까 이게 여기가 땅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 괜히 여기다 심었나봐 헛던 거였거든요 이렇게 하늘색이 지금 그리고 이게 뿌리가 막 깊지 않고 이게 잔뿌리들이 뻗는 나무구나 옆으로 간다 여기 이게 몇 번째 지금 이게 4개째가? 응 우리 지금 오늘 40개 뽑아야 되지 이게 이제 33개 이상 뽑아야 돼 옆에까지 이게 옆으로 뻗는 거 같습니다 아, 그게 벗어나 아니지? 응. 그냥 놔둬, 그냥 놔둬. 또 뭐, 더덕 찾아. 더덕이가? 아니. 이게 약간 냉해를 입었나? 응, 그런 것 같은데.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죽는 거야? 응? 죽어지네. 근데 이쪽은 좀 괜찮은 느낌이. 아, 좀 물을 커, 물을 커. 아, 좀. 쉽게 안 간다, 응. 옆으로 가면. 응. 아우씨, 고하세요. 아우씨. 라연, 어디 가시 라연 한번 찾아보게. 라연 좀 있어. 라연아! 어디? 아니, 너무 멀어. 좀 가까이가 가까이야, 지금. 거 봐라, 이거 데려와야 된다니까. 이게 나이가 먹는데. 몇 번째 했지만 몇 개 못했지. 오래 걸리지, 시간. 아가씨로. 나 오늘 순서 좀 갖고 와요.
그게 제일 큰 나무 같은데. 이게 온 산을 들어온다,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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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더불어 신난 용씨, 용씨가 양씨 분신. 머리 꾸벅이 잡고. 이거 채차! 이제 이런 데는. 털어야 돼, 털어야 돼. 멋있다, 여기 이렇게 하니까. 태아리! 일로 와! 어이, 지금 일찍 월등했네? 아니지. 이게 10월이. 그냥 지금. 나한테 까먹으니까 저거. 좀 이따 나 혼자 펴줘. 나 그거 후회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마. 좀 가까이 있어. 그게 나도 그래. 전죽전. 됐어, 됐어. 휴! 나 아직 나아 나는 이 정도 파야지. 연약해서. 용띠 대가리 잘렸다. 언니, 아. 언니 대가리 잘려 몸통만 나오고 있어. 예. 이게 오늘 그 산에서 뽑아온 나무들. 저번에 오미자 편에서 예고했던 그 나무들. 야, 생각보다 안 자라지네, 신이도. 많이 자라. 꺼내면 되는 거 남들. 그 나무들이 얼마나 나왔냐? 이만큼. 저만큼. 또 저만큼. 이게 꾸만이 후진하면 이렇게 와. 언니 근데 이거 가지 안 잘라? 가지 전전가위로. 응, 전전가위로. 이 나무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용띠 대답해 주세요. 빨리. 3초 내. 1, 2, 3. 땡. 상록수. 땡. 딱밤 열대. 딱밤 열대. 왜 딱밤 열대야? 열심히 진짜 너도 못 봐봐. 죽게 살 그러고 진짜. 어? 역시 우리 집안에 첫 번째 첫째가는 일꾼인 양띠가 없으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지. 대권이가 나이 땜빵이 됩니까? 아니, 이런 거리도 없어. 그렇습니까? 라이언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사료를 거의 흡입하다시피 빨리 먹고. 너 근데 사료 제대로 안 씹어서 괜찮냐? 용띠, 응? 나무 하나 들어서 보여주세요. 나무 저게 될 거. 그냥 저거 보여주세요. 바꿀게. 응. 근데 이게 무슨 나무야? 진짜 나무 종류 몰라? 나무. 아, 테리야. 테리 테리 나왔습니까? 우리 테리 등장했습니다. 오늘 더워가지고 애들이 옷을 다 벗었어요. 우리 보스는 뻗었어요. 테리, 태구리. 테리. 테리. 엄마 봐줘.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우 쭉쭉. 아우 쭉쭉. 고양이입니까? 개입니까? 너의 정체성을 밝혀라. 우리 테리가 제일 예쁘다. 빨리 나무 들어서 보여주세요. 영상이 자꾸 다큐로 가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환자를 내가, 언니 숨이 다 넘어가는 환자를 내가 어떻게 살리냐? 뿌리를 보여주세요, 뿌리를. 저게 지금 오늘 용띠하고 저희 빅마우스가 산에 가서 뽑아온 나무들입니다. 삽질 몇 번 했어요? 와. 이게
왔어. 야, 여기 따라 왔어. 이건 뭡니까? 같다, 이거. 아, 이건 하늘내기라고. 하늘내기 표준어로 뭐지? 하늘타리하고 하늘수박. 하늘수박, 하늘타리. 약재입니다. 다시 심어줘야겠어요. 여기도 한번 짧게. 이거는 뿌리가 와 엄청납니다. 얘는 이거는 무슨 나무? 이렇게 자라 이렇게. 이름은 모릅니다. 뭔가. 샀을 때는 뭐라고 해서 샀을 텐데. 이름을 기억하면 나. 용띠가 아니지. 우리 용띠는 이거는 머리가 딸린 건지 요즘에 단기 치매에 걸린 건지 기억을 잘 못해요. 넌 고민을 지으려니까 나를 심어주라거든요. 이거 오늘 다 여기다 어디 심을 거예요? 이거를 다 이 고무통에 오늘 심을 겁니다. 저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저 옆에서 돌아서 뒤까지. 제일 큰 거 해볼까? 나가. 힘이 딸려서 뒤로 빠진다는 우리 왕빠. 야, 이 사이즈를 보라 언니. 그 흙 반은 판에 퍼내야겠다. 나. 야, 근데 언니가 지금 흙을 좀 있으면 괜찮을까? 저건 전쟁이야. 그래, 저 원 타겟. 민들. 이게 전체적으로 이만큼 컸습니다. 들어주세요. 와. 사람 키만큼 큰 것 같아. 이거 저기 크리스마스 때 언니 크리스마스 트리로 해도 될 것 같아. 뿌리 잘라야 돼 가지고. 나무를 이식할 때는 뿌리를 자르고 뿌리만큼 가지도 잘라줘야 합니다. 자, 식목일도 아닌데 왜 벌써 나무를 이식하고 있습니까? 식목일은 늦습니다. 왜요? 너무 완전 더워요. 목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목티를 입고 있는 당신이 이상한 겁니다. 아닙니다. 윤석열도 목티 입어서 나와요. 대통령이 이상한 거야? 대통령도 이상한 거야? 이제 어떻게 심을 겁니까? 이렇게 했지. 어우. 이거는 옆으로 옮겨 뿌리가 자라나 봐. 그럼 무슨 근성이래 그런 거? 몰라. 옆근성? 근데 그거 뿌리가 깊지가 않다. 옆으로만 뻗어가지고. 아, 되게 힘들더라. 역시 내가 안 가니까 내가 안 가니까 우리 용띠가 엄살이 심합니다. 그게 언니 야, 흙 그렇게 막 밟지 마. 뿌리가 숨을 쉬어야지. 너무 밟으면 죽어. 아니다, 그렇게 막 밟는 거 무식해서. 살짝 눌러라. 올라가. 우리 집에서 제일 가벼운 나가 올라갈까? 미안, 그만 나. 셋다 큰 아이가 제일 가볍지 않아 지금? 언니가 잘 나오면? 언니 지금 저 몸통 하반신만 나오고 있어. 아, 여기 좀 위에도 좀 찍어줘. 그렇게 막 꽉꽉 밟지 마 언니. 밟아봤자 워낙 가벼워가지고. 지랄한다 진짜. 용남증. 가지가지 힘증. 드디어 저희가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식목일도 아닌데 나무를 이식을 했는데 심고 나니까 굉장히 운치 있습니다. 숲속에 마치 그 메타세콰이어 길을 걷는 것처럼 열심히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우리 빅마우스. 오늘 열일했어요. 참된 일꾼 양띠가 안 가니까 빅마우스가 참된 일꾼 대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고 이제 봄입니다. 날씨가 순식간에 더워지고 있어요. 아,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이제 고생할 일만 남았죠. 올해는 벌레나 이런 게 좀 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언 뛰어오는 거 찍어야겠다. 라이언! 라이언! 뭐야, 왜 죽으러 오는 것만큼. 집에서 얘가, 오! 집에서 얘가 나랑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다음부터 부쩍 친해졌어요. 근데 부쩍 친해졌는데 다시 가버리고 있어. 자, 그럼 여러분 진짜 안녕. 우리 왕빠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지 말고 여러분 나가서 보세요. 다현아. 네. 귀염둥이 막둥이 라이언. 자, 여러분 그럼 진짜 안녕. 안녕.